즐거운 할로윈 보내셨나요? 이곳은 10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에버랜드입니다. 저는 에버랜드 할로윈 허러나이츠에 다녀왔어요. 에버랜드는 한국에서 가장 큰 놀이동산이에요. 주말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금요일에 갔는데 와, 이날도 진짜 사람 많았어요.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부 다 에버랜드로 소풍 와서 사람이 진짜 엄청 엄청 많았어요. 저는 조카들이랑 같이 갔는데 역시 애기들은 팬더 팝콘 하나 목에 걸고 시작을 해야겠죠? 몇 년 만에 갔더니 에버랜드에 새로 생긴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팬더도 봤는데 완전 피곤한지 실신했더라고요. 로스트밸리는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버스가 물 위에서 막 배로 변신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기린이 있어요. 기린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었는데 길이 완전 귀여웠어요. 그리고 밥도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정말 많이 먹었어요. 놀이동산 밥이 맛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밖에서 사 먹는 거랑 똑같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구경 다녔는데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. 에버랜드는 사계절 언제 오든 다 좋은 것 같아요. 저녁 때 비가 내려서 저는 바로 집으로 왔답니다. 저녁이 될수록 분장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밤에 하는 쇼들을 못 봐서 너무 아쉬웠지만 내년을 기약하며 집으로 갔어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아요, 구독도 잊지 마세요. 안녕.